오늘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노아의 방주이기 전에, 노아의 홍수이기 전에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무드셀라라는 뜻이 뭐냐면 쏟아붓는다라는 뜻이죠. 그 말씀에다가 그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그 이름에 넣어줬지요. 그게 무드셀라가 죽는 날에 쏟아붓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드셀라는 969세,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600세 노아 홍수가 있을 때에 그 첫째 딸에 죽었고, 그 다음에 둘째 딸에 홍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그리고 노아의 그 뭐 형제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외에 뭐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다 있었을 텐데, 8대손, 10대손이니까 8대손, 6대손 다 살아 있잖아요. 오래 살았으니까. 그럼에도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그 누구도 돕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노아가 그 6장 마지막 절에 보면 500세 후에 셈과 하벳과 야벳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노아가 500세 그 이전에 자녀들을 많이 낳았을 거라는 거예요. 500세만 낳은 것이 아니라 500세 전에 자녀들이 많이 낳았어요. 그리고 500세 후에 거기다 분명히 기록한 것은 뭐냐면 500세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쉽게 예측해 보면 아담이 어때요?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그런데 가인의 형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죽었으니까 아담의 그 직계에 들어갈 수 없었죠. 가인도 역시 죄인이었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담의 형상으로 셋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계보가 셋이라는 거예요. 가인도 아니고 아벨도 아니고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뒤쪽에 보면 이 노아가 500세 후에 어떻게 해요? 셈과 그러니까 야벳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가? 그들을 통해서 계보가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어떤 여전사가 저한테 물었다. 목사님, 500살에 그 방주를 지었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으면 620이지 왜 600살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의도가 아주 고약하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걸 뭘 그렇게 물어? 뭐 의도를 가지고 묻는 거야? 그냥 쉽게 생각하면 600세에 홍수가 있었으니까 거기다가 120을 빼면 480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한 것은 뭘 500세 후에는 노아가 500세 후에는 방주를 지었다는 것처럼 500세 후에는 셈과 함과 아벳을 낳았다. 야벳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11장 10절에 보면 셈이 100세가 되었는데 그 아들 셈이 100세가 되었는데 홍수 2년 후에 100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하면 자, 홍수가 1년 걸렸잖아요. 땅에 창일하고 이랬으니까 1년 걸렸으니까 1년 빼고 또 2년 후라고 했으니까 97세에 홍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의 600세에서 97을 빼면 503세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500세 후니까 503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그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요.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자, 그러면 480세에 노아의 홍수가, 노아의 방주가 짓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후에 23년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뭐냐면 태어나니까 아버지는 뭘 했어요? 방주를 짓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뛰어놀고 거기서 그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얘기하고 방주를 짓고 자연스럽게 그들은 방주를 짓고 방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그 조상들 다 살아있어요. 무드셀라도 살아있었고 다 살아있었고 누구 다 살아있었는데
그들이 다 하나님의 계보들 아닙니까? 살아있었지만 그 누구도 이분 그 노아의 그 자식들 그 이전에 500세 이전에 뭔 자식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도 역시 그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 거들지 않았다. 샘과 함과 야벳은 태어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방주를 아버지가 짓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자연스럽게 거기서 방주를 짓고 거기서 살았다는 겁니다. 어떤 우리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특히 목사님 아들들이 목사 왜 목사님 돼가지고 우리 고생하게 하느냐 그런데 참 어리석은 것이다. 내가 눈을 뜨고 태어나 보니까 목사님 아들이라 그랬으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얼마나 내가 그리스도의 집안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내가 자랑스럽고 행복한 것인가. 그것이 왜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는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안에서 자라면서 어떻게 해요? 그 방주를 짓고 그 방주를 짓고 난 뒤에 나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함과 샘과 야벳과 그 며느리들과 노아의 며느리들과 부인과 여덟 식구가 어떻게 해요?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다.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야, 구원을 받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로구나.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하나님 아는 자들이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결론은 그들도 다 어떻게 해요? 다 수장되고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늘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서 저는 이걸 봤을 때 뭘 느꼈냐 하면 이걸 느꼈습니다. 야, 참 구약 시대에 그들은 직접 하나님이 현현해서 야 이거야라고 얘기해주고 그 홍해를 건널 때도 그 물 보면서도 3일길을 못 가서 원망하고 그들이 다 또 1세대가 광야에 다 죽었잖아요. 뭐 죽었어 뭐 지옥 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잘 모르겠지만 다 죽었다는 거예요. 보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시대가 얼마나 행복한 시대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그 예수를 믿는 믿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어떻게 뭘 보냐면 성령을 보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회개케 하고 성령이 어떻게 해요?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계속 가르치시고 우리를 어떻게 성령이 어떻게 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쭉 믿음 생활을 해. 내가 하나님이 내게 좋게 하든 좋게 하지 않든 내 환경이 좋든 나쁘든 어떻게 해요? 우리는 계속 예수를 믿고 간다는 것이에요. 이게 은혜의 시대라. 이게 얼마나 행복한 시대인가. 얼마나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로 그 성령이 인도하고 그렇게 가르쳐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진다는 사실. 구약 같으면요. 죽을 사람 많죠. 그렇잖아요. 조금 뭐 원망, 우리가 조금 잘못되면 얼마나 원망합니까? 그러나 그 성령이 깨닫게 해서 회개하게 하고 또 믿음이 있게 하고 가게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저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참 이 시대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시대에 살아가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샘, 함, 야벳 그들이 태어날 때마다 태어나니까 아버지는 방주를 짓고 있었고 그 속에서 뛰어놀면서 그렇게 그 말씀을 배우고 들으면서 그들이 어떻게 자라고 나중에는 샘, 함, 야벳이요 제2의 정말 창조자 같은 아담과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을 통해서 후세가 열려졌으니까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500세 후에 생각하게 나왔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노아가 600세 살 때까지 아브라함이 58세였습니다. 노아가 죽을 때.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에게도 늘 어떻게 해요? 이 노아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물의 홍수의 심판을 얘기했었고 얘기했을 거라고요. 그런 듣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야 떠나라 그럴 때 그는 떠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어떤 분들은 그냥 그런 생활 속에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하니까 따랐다. 아니요. 늘 그 속에 우상을 만들고 살아간 아버지가 그였으니까 살아갔지만 늘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가라 그러니까 즉시 일어나 떠났다라는 사실이죠. 또 하나 이 시간에 좀 말씀드리고 싶으면 우리 지금 인터넷 방송에서 공사하는 그 집사님 있어요. 그 사람이 처음에 우리 집에서 공부하는데 탁
탁 처음 왔는데 공부가 딱 끝난 다음에 그 사람 많은 데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어떻게 노아의 이제 홍수가 날때그 40주야 비가 오는데 그 산이 다 덮입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얼마나 물이 많이 왔길래 그 높은 산이 다 덮이냐고 묻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이거를 다른 데 어디 목사님한테 물어봐도 시원하게 대답해 줄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거기서 또 잠깐 걸려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아담서부터 노아에까지 10대 손이다. 그때는 에덴 동산은 물론 문을 닫았지만 그러나 이 지구는 아주 평온한 것이었다. 아주 깨끗하고 온실과 같은 것이었다. 그러니까 산이라고 하는 게 이게 민둥산 같이 이런 산이었지 산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초비 백두산 같은 이런 산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0주야로 물이 터지면 당연히 덥지, 금방 덥지. 그럼 산은 언제 생겼느냐? 그 비가 그 지구를 덮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동 남풍을 불어서 물을 남극에다 위에다 올려놓고 바람으로 말리면서 그 지구가 어떻게 23.5도가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가 나고 그 다음에 땅이 저절받았다고 분명히 얘기했으니 화산이 터지고 산이 생기고 막 이렇게 생긴 것이지 라고 했더니까 무릎을 치면서 그냥 그때부터 해서 잘 저한테 아주 그냥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하고 했죠. 누구나 다 음에 갈수 있는 것들 아닙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이 노아의 홍수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다. 그걸 그가 무릎을 치면서 이제 내가 그걸 알았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쉽게 어떤 사람들이 그 여전사가 나한테 반문했을 때, 그 사람이 반문했을 때, 그냥 그걸 갖다 대적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시켜줘. 몰라서 묻을 때도 있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또, 어쩜 보면 또 반격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묻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그걸 이해를 시키고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자 하는 때,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 무드셀라를 통해서 내가 물로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년, 월, 일시는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언제, 어느 때, 어느 날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오늘 본문에 보면 사절에 보면 지금부터 7일 일이면 내가 40주야로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짐을 쓸어버리겠다. 뭐 했어요? 노아에 가르쳐 줬습니다. 7일 전에 들어가라. 이제 내가 물로 심판하겠다. 뭐 했어요? 날짜를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의 사람을 주님 오실 때 분명하게 깨어 있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년, 월, 일시를 모른다고 해서 그냥 그건 하나님, 우린 몰라, 몰라도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 그 년, 월, 일시는 얘기해 주지 않더라도 그건 하나님께 숫자만 넣으면 되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 반드시 심판이 있기 이전에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준비하고 깨어있는 삶, 이 홍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달아 할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허락하실 그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참된 진리 가운데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홍수 사건을 통해서 늘 주님이 오실 때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실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늘 깨어서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께 축복을 드리는 미사 없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